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펜실베니아주 유세를 벌이던 중 유세장 주변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발생, 유세가 중단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3분,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그러니까 7월 14일이 되겠죠? 오전 7시 10분 좀 넘어간 시간입니다. 유세를 벌이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를 비판하던 도중에 어디선가 팝콘 튀기는 소리 같은 총소리가 여러 발 울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이 오른쪽 목 뒤를 만진 직후에 바란대에서 밑으로 급히 몸을 숙였고 바로 비밀 경호국 SS 경호원 여러 명이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간헐적으로 총소리는 계속 됐습니다. 사진을 연달아 좀 보겠습니다. 간헐적으로 총소리는 계속됐고 연단 뒤에서 유세를 구경하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면서 일부는 몸을 숙였고 일부 유권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후 이제 바닥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서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장면, 주먹을 들어 보이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은 일단 바닥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보이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입가, 그다음에 오른쪽 뺨, 그다음에 오른쪽 귀, 여기에 이제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피가 본인의 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피인지 혹은 총격 과정에서 생긴 피인지 아니면 연단에 엎드리다가 그 과정에 상처가 생긴 것인지 이건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네, 사진이 지금 여러 장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오른손을 번쩍 치켜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지지자들은 이제 이런 트럼프를 향해서 USA, USA 뭐 이렇게 연호하면서 계속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연단에서 내려와 이동을 했고 헬리콥터로 남쪽에 있는 모 병원을 향해서 이동하는 모습까지 목격이 됐습니다. 오른쪽 귀, 그리고 뺨에 피가 계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는 괜찮고 지역 의료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악무도한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준 법 집행 인력과 응급구조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악관 경호국도 성명을 내고 경호국은 보호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하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추가 정보는 가능할 때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 검사 리차드 골딩거가 총격범 그리고 유세 참가자 등두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현재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진 겁니다. 유세 현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사진 역시 이제 트럼프가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이제 그쪽으로 같이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SS 경호원과 군인들이 연단 뒤를 감싸고 주위를 살핀 뒤 클리어, 클리어 뭐 이렇게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도 목격이 됐습니다. 의료 헬기가 트럼프를 태운 뒤
피츠버그 의료센터로 추정되는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 X에는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라. 트럼프가 총에 맞았다. 시니어 트럼프를 가호하라. 이런 글들이 수천, 수만 개씩 줄지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 SS 대변인 앤서니 굴리엘미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총격 추정 사건이 발생한 후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크 존스 공화당 하원 의장, 부통령 유력 후보 JD 벤스 상원 의원들도 잇따라 글을 올리고 그가 무사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언론들은 이 사태를 긴급 뉴스로 계속 연이어 보도를 하면서 대략 5가지 정도를 요약을 해서 향후에 전개될 일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안위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은 없는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타격은 없겠는지 등등에 대한 후속 보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인은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배후는 있는 것이며 아니면 단독 범행이냐 등등을 놓고 이제 면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잖아도 뒤숭숭한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앞으로 미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민주당에는 악영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보수당 쪽이 오히려 크게 결집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소용돌이가 벌어질 가능성은 없겠는지 등등에 관한 기사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등 대선 후보 경호 시스템에 이상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에 대한 경호 시스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음모론이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번 총격 사건, 트럼프가 아무런 이상 없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경우에 혹시 공화당 쪽 인사들에 의한 또는 트럼프 진영 쪽에 뭐 자작극이었다라는 식의 음모론이 발화할 가능성 등등에 대해서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의 안위, 두 번째, 범인의 정체, 세 번째, 미국 대선의 영향, 네 번째, 앞으로 미국 대선 후보들의 경호 시스템, 다섯 번째, 음모론,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